짓이냐? 시료 중입니다. 나가거라. 너는 나가고 다른 은혈을 보내거라. 제가 이 병은 제일 잘합니다. 바꾸라면 바꿀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무엇이 두려워서 제 시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당장 나가거라! 아니다. 시려를 하거라. 마마님. 장금이 말이 맞다. 내 무엇이 두려워 시려를 받지 못하겠느냐. 한상궁이 죽어가며 나를 뭐라 음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잘못이 없는데 무예가 두려워. 시려를 하거라. 세상에 자신만 바르고 곧다 했겠지 한상궁이. 나는 사람 대접도 아니하면서. 이제 네 손에 내가 있다. 해보거라. 것이니 그 사이 수정과나 생강달인물을 드십시오. 알았다. 나는 네가 분노를 푸는 것과 의술을 이루는 것 두 가지 다를 이루길 바란다. 마마님, 둘 다 이룰 겁니다. 허나 음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힘을 쌓아올린 저들처럼 제 의술을 악용하여 분노를 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반드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역병이 아니었단 말이오? 예, 전하. 역병이 아니라 식중독으로 밝혀져 각 지방 감염과 관하에 급기발을 띄었나이다. 그래. 천만다행이오. 만극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하의 홍복이시옵니다. 네가 이번 역병의 감진어사였느냐? 예, 전하. 수고가 많았다. 만극하옵니다, 전하. 헌데 전하, 주청을 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결국 파직이 되었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대감. 이번 일은 자네가 경솔하였어. 안 그래도 저들이 트집을 잡으러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게 무슨 경거망동인가? 내가 때를 부어 다시 불러드릴 것이니 자숙하고 있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유, 무슨 일이 다 뭡니까요? 나으리와 은유님 덕분에 살아났지만 우린 집도 식량도 다 잃었습니다요. 아이고, 저런... 관아에서는 고열매도 풀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데다가. 아, 예. 병들었다며 곡식이랑 채소를 모두 다 수거해 갔습니다요. 이제 저희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질 않았습니다요. 아니, 이걸 어떡하나. 하여튼 걱정들 마시오. 우리 나리께서 관아에 들어가셔서 구휼미를 풀라 명을 하시면은. 저 송구합니다. 이젠 제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아이, 감진 보사 나으리는 역병 이후에 백성 규율도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 나으리 뭐라도 좀 먹어야 집이라도 다시 짓들어지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겁없이 우리 나으리께서 꼭 행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초야에 묻혀있던 전참판 박수복이 비분관계하여 상소를 올렸어. 그가 무슨 일로? 감진 부호사가 소강령이 떨어진 마을로 약재를 들고 뛰어들어가 백성들을 살리고 역병의 원인을 알아냈다는데 어찌 된 게요? 전하, 실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그것은 감진 어사의 명령을 임의로 어긴 데다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큰 문제를 일으킨 죄가가 아주 크옵니다. 아무리 명령을 어기고 분계를 제때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백성을 살리고 역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큰 공을 세운 관원을 파직시키다니 그게 대체 무슨 처사요? 하오나 전하, 그는 명을 받들지 않았사옵니다. 그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옵니다. 통제가 백성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요? 더구나 지금 그 관원은 그 마을로 내려가 백성들을 구휼하고 있다고 하오. 백성들이 하나같이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관에서 연유를 빨리 알아내지 못한 채 성급히 소계령과 소강령을 내린 것도 백성에게 죄를 지은 일이거늘 그런 백성을 도와 구휼한 관원을 승차시키지는 못할 망정 어찌 벌을 내리라 주청을 올렸는가 말이오. 헌데 전하, 감진 부호사는 무슨 연인지 모르나 사사로운 일로 마을로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명받은 다음 마을은 전혀 교일이 되지 않았사옵니다. 의녀와 함께 연유를 알아오지 않았소?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큰 구휼이 어디 있소? 당장 불러드리시오. 아니, 일이 어떻게... 실은 역병마을 인근에 사시는 박수복 참판영관께서 나으리에 대해서 여쭤보길래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파직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곳 백성들이 참판영관께 조정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참판영관께서는 상감마마께 상소문을 올리셨고요. 참판영감께서요? 예, 박수복 참판영감의 모친의 병환을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여리가 소계령이 내려졌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지? 예, 명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소계령이 내려진 고을로 혼자 들어갔겠습니까? 너는 분명 명을 내렸고. 예, 같은 자리에 조동이와 초복이도 있었습니다. 조동이와 초복이는 제 명을 받아 제때 왔습니다. 그러냐? 예, 셋이 같이 듣지는 않았으나 저희 둘에게 명을 내리는데 장금이가 왔고 저희가 가자 바로 장금이에게 명을 전했습니다. 장금이에게 전하는 명을 너희도 들었느냐? 예. 예. 제겐 분명 용제골에서 약재를 가져오라는 명만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명은 전했다 하고 한 명은 못 들었다 하고. 왜 그러느냐? 저 사실은 제가 언뜻 용제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내 말 잘 들어. 장금이가 해민서를 가야 네가 여기 남을 수 있어. 입 다물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내기를 해보자고 할 때만 해도 난 설마 했는데. 가자. 어딜? 어인여님께 고해야지.
어, 싫어. 싫어. 무서워. 그럼 장금이는? 야, 넌 입 다물어 할 때 그 눈빛을 못 봐서 그래. 아, 몰라 몰라. 나 모르는 걸로 해줘라. 아, 조동아. 몰라 몰라. 어인유님이 물어봐도 난 모른다고 할 거야. 알았지? 안 돼. 구해야 돼. 어, 싫어. 얼른. 나 정말 싫어. 무서워. 조동이가 용재꼴 얘기를 들었다며 여리를 협박한 게 사실이냐? 예? 어, 아닙니다. 대체 같은 내연 은여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장금이가 시킨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오로지 진실을 알고 싶어. 어인여님, 내 정나으리. 더 이상은 도저히 장금이와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을 같이 받은 동기들까지 동원하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장금이를 해민서로 보내든 저를 해민서로 보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공이 많은 장금이는 여기 두시고 저를 해민서로 보내주십시오. 장금이를 불러오너라. 서은여님, 어디 가십니까? 어, 나으리. 아니, 짐을 싸들고 어딜 가는 게냐? 조나리. 해민서 근무로 명을 받았습니다. 해민서? 아니, 아직 사하는 애인 너를 왜 해민서를 보내느냐? 누가? 누구냐, 누구? 내 이정나리냐? 으흐. 서은여께선 해민서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아무 말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아니, 장금이 넌 왜 다시 오느냐? 당장 해민서애가 자숙하며 사람을 위하는 법을 더 배우라 일렀거늘. 서인여가 그걸 더 배울 필요는 없다고 보네. 이는 내의원의 일입니다. 내정 나으리. 민정호 부호사 영감께서는 동부승진을 승차하시며 내의원 부재조를 겸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서인여가 세운 공은 둘째치더라도 자신이 아픈 와중에도 병자들을 돌보았고 백성들은 그것이 고마워 내게 선물까지 전해주라 하였네. 사람 위하는 법을 어찌 더 배워야 하는가? 송구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이장께서 해민서로 가라 명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새로 부임하신 부재조 영감께서 들어오셔서. 부재조라니? 하면 동부승진 아리가 바뀌셨단 말이냐? 예. 이번에 장금이와 같이 소개적에 계셨던 민정호 영감께서 혹 부재조 영감과 장금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 네가 원하던 약재상 점포 문서다.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면 떳떳하게 받겠습니다. 넣어두거라. 마마님. 대신 앞으로 너는 온전한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백골난망이 옵니다. 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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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식이라 신소식! 뭐 봤냐? 이상궁 마마님께서 회임을 하셨대. 예? 어,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민상궁님한테 민상궁 마마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틀림없지.
어떻게 하셨대요? 민상군 마마님 말로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동은혜라든가 아니 저복은혜 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분명 회입을 하신 거래. 그래가지고 내은혜께서도 오시고. 아이고. 지금 대체 누가 들은 거야? 어? 내가 들은 거야? 당신이 들은 거야? 왜 남의 말을 가로차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 장금아. 예, 아저씨. 마마님, 정말 저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마님, 좋은 일을 왜 우셔요? 울긴 누가 울어. 그냥 마마님이 구박받던 시절이 떠올라서. 마마님. 그것들이 마마님이 착하시니까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착하면 착한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무시나 하고. 모두 마마님 덕분입니다. 마마님께서 호흡도 시켜주시고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해주셔서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동안 철이 없어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들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은 철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못돼서 그런 것이다. 전하께서 발길이 뜸하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이상국 마마님의 진지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그런 무례를 범했겠느냐? 사람이란 물은 남이 어려울 때 따뜻하게 대하고 좋을 땐 따끔한 충고를 해줘야 하는 법이거늘 그런 심성으로 어찌 용서를 바래? 허나 이번은 접을 것이다. 그것이 이상국 마마님의 심성이시다. 허나 접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다. 알겠느냐? 예. 허면 마마님께서는 쉬셔야 하니 모두 물러가거라. 예. 중전마마, 아침 문진 들었사옵니다. 어디 미령하신 곳은 없으신지요? 그래, 괜찮다. 마마, 제주상궁 들었사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특별상궁인 이상궁이 회임을 하였다고. 예, 마마. 그 때문에 불렀다. 잠깐만! 너도 들었지? 나 마마님의 지밀상궁이 됐어. 나는 소주방으로 왔고. 아려주십시오. 그래? 마마님, 장금이가 들었습니다. 어서 들러하시게. 절을 받으십시오. 왜 그래, 장금아? 어서 앉아 제 절을 받으십시오, 마마. 마마? 예, 마마. 방금 전에 내 명부 종사품 수건 마마가 되셨습니다. 뭐? 앉으셔요. 드려옵니다, 마마. 장금아, 이게 모두 네가 돌아와서 생긴 일이야. 아니, 처음 전화에 승은을 입을 때도 너를 생각하다 생긴 일이고. 마마께서 복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마마, 수락관에서 음식이 왔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특별히 음식을 올리라 하셨답니다. 들라하라.
자네가 직접 왔는가? 예, 중전마마께서 혹 드시는데 불편은 없는지 여쭈라 하셨습니다. 아직은 없네만. 뚜껑을 열거라. 왜 그러십니까? 냄새가 역하십니까? 미안하오 최상궁. 네, 이건 먹을 수가 없겠소. 다시 해다 주겠는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올리겠습니다. 상을 내가거라. 무엇을 해드려야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교를 해주십시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배는 고픈데 음식을 보면 구토가 나오. 정상국 마마님의 음식은 그러지 않을 듯하오만. 최상궁의 음식은 무언가 빠진 듯하오. 그리 생각지 않소? 아무래도 먹지 못할 듯하니 상을 물리고 다음 음식부터는 빠진 듯한 무엇을 찾아 넣어보시오.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장금이까지 앉혀놓고 너를 욕보이자 작정을 한 것 아니냐. 아뢰드리옵니다, 수건마마. 세상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내가 최상궁의 하례를 다 받고 정상궁께서 보셨으면 참으로 재미있다 하셨을 것이오. 네가 나를 돌봐줄 수 있지? 예, 안 그래도 이제는 사환은녀에서 정식은녀가 되어 아마도 처소 배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청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사환은녀들이 제 소임을 해주어 모두 정식 내은녀로 승격이 되었다. 하여 비록 한우가 생기시면 모두 같이 논의하지만은 각 정각을 전담하는 은녀는 따로 있어야 한다. 정했는가? 예. 발표하게. 각 정각은 두 명의 은녀가 전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아침 문진은 물론 늘 정각을 다니며 살펴야 한다. 예. 우선 대비전은 은비가 그대로 한다. 예. 세자빈전은 신비. 예, 어인여님. 그동안 여리가 맡았던 중궁전은 장금이. 하지만 장금이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중전마마께서 그리 신이 마시는데 저 장금이밖에 없습니다. 계속 발표하게. 여리는 이번에 새로 수건의 첩지를 받으신 이수건 마마전을 맡거라.
예. 그 외에는 모두 유임이다. 또한 비록 전담 은여는 있으나 당약이나 수발 등의 일은 너나가 따로 없이 대전부터 수건전까지 모두 같이 하는 것이니 모두 성심을 다하도록 하거라. 예. 장금아, 네가 저 중책을 맡게 되었구나. 앞으로 열심히 하거라.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재조영감 때문인가? 여류은녀님,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두 은녀님 편이니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중궁전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장금이가 날 견제하지 않을 것 아니냐. 정말 여류은녀님은 속도 좋으셔. 마마, 은효 장금이 옵니다. 어서 들라 하시게. 어서 와. 여리가 내 담당 은효가 됐다면서? 너한테 시도를 받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마마. 여리 은효님은 저보다 경험과 실력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부재조 영감부터 수건 마마까지 모르는 분이 없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아인 줄을 모르고 덤빈 내가 어리석었어. 하여 깨끗이 물러난 것이다. 허니 너도 날 자극하지 마. 여긴 내 담당이야. 수건 마마께 말씀드려 여기서까지 날 내쫓고 싶어? 아니면 내 실력을 못 믿겠단 거냐? 아닙니다. 그냥 이전부터 아는 분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가 이수건의 처소를 맡았느냐? 예, 마마님. 그럼 우선은 됐다. 아무리 그래도 장금이가 수시로 들릴 텐데. 들린다 하더라도 제 영역을 침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지금 내 의원에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반산시킬 방도는 생각해 보았느냐? 예, 진맥을 해보니 어렵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손이다. 발각되면 네 목숨이 위험해. 발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비 마마의 증세는 어떠시오? 노안의 증세 말고는 다른 증세는 없으십니다. 예. 중전 마마께서는? 장금이의 말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신다 하여 탕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가체가 너무 무거워 생기는 내장 마마들의 호질병이다. 네가 자주자주 찜질하고 주물러드리거라. 예. 이수건 마마는 어떠시냐? 청맥이 유맥으로 보이고 현운과 두통, 기울림이 있으십니다. 혈여구나. 예. 회의 마시면 누구나 생기는 증상이니 우선 음식으로 정성을 들여야겠다.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시거든 당기 자격산을 올리거라. 예. 장금아! 마마님! 너 왜 한 번도 안 들러? 여리 은여님께서 가시니까 제가 가기가 좀 뭐해서요. 그래? 하긴 여리가 굉장히 잘하긴 한다. 그래요? 오, 입는 거, 자는 거, 운동하시는 것까지 꼼꼼히 다 챙기고 태교에 좋다고 책까지 읽어드려. 그래요? 아, 더구나 혈어라고 어찌나 좋은 것으로만 음식을 올리라고 성한지.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수건 마마께서 어찌나 겁이 많아 염려가 많으신지 야, 여리가 고생 좀 하고 있다. 마마, 혈어증은 수태하신 분들이면 모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여 여리 은여님께서 굴이나 타락 그리고 사골 등을 드시라고 하신 거고요.
나도 아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도 모두들 그런 것처럼 어지러우시고 두통이 있으시고 기울림이 있으셨대. 근데 정작 나를 낳으실 때는 그게 큰 병이었다며 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러셨단 말이야. 혈어가 심하면 난산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마마께서는 아주 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겠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된다. 그럼 이제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죠? 아휴, 살았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말고도 뒷목이 빳빳하시다. 어? 가슴이 뛴다. 머리가 아프시다. 눈이 뻑뻑하다. 그리고 누우면 하늘이 빙빙 돈다. 아니, 저기 앉았다 일어나실 때가 아니고 누워있을 때도 어지럽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두통이 아니고 뒷목이 뻣뻣하여서 오는 두통이고요. 어. 눈과 머리가 맑지가 않다고요? 왜 이상한 거야? 참, 저기 손지. 어머니께서 마마 나으셨을 때 어떠셨답니까?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미 산딸이 되시기도 전에 손발이 퉁퉁 붓고 출산하실 때는 기절과 발작을 번갈아 하신 데다 중풍기까지 생기시고 출산 이후에는 출혈이 너무 많으셔서 한 번도 일어나시질 못했어. 나 궁에 들어올 때까지도. 나도 너무 작게 태어난 데다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난 거라고 그러셨어. 풍혈론 증상입니다. 혈허가 아니고? 그게 뭔데? 별것 아닙니다. 제가 의관나리께 자세하게 아뢰어서 다시 정확한 진단을 할 터이니 마마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지? 예, 저를 믿으시지요? 나으리. 왜 그러느냐? 허혈로 인한 증상과 풍혈로 인한 증상이 어찌 다른 겁니까? 둘 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기울림이 있으나 혈액증은 자세가 바뀔 때 생기는 어지럼증이고 풍혈로 인한 것은 앉아있어도 하늘이 빙빙 돈다. 또한 혈어두통은 앞머리 쪽이 아프나 풍혈두통은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결림도 있다. 또한 둘 다 초조하고 불면이 되나 혈어는 얼굴색이 어둡고 노래지는 반면 풍혈로 인한 것은 얼굴이 상기된다. 마른 사람에게도 풍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있다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말라도 풍혈 증상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풍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수태를 하면 어찌 됩니까? 산모와 태아에게 아주 위험하다. 특히 태아는 열 중에 아홉은 힘들다. 하여 풍혈 증상이 있는 여인들에게는 병증이 실이된 이후에 수태를 하여야 한다. 그런 산모에게 굴과 타락, 사골 등을 먹이면요? 누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한단 말이냐? 여리은녀님, 여리은녀님 못 봤어? 왜? 무슨 일 있어? 못 봤냐고. 수건마마지 음식 때문에 수락관에 간다고 했어. 저기 여리은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리은녀요. 글쎄, 아까 잠깐 본 것 같긴 한데 최고성군 마마님께 갔나? 허면, 풍열로 인해 여러 증상이 보이는 경우 수태를 한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예, 하여 고량 진미와 굴과 타락, 달걀 생선살 등을 완전히 피하고 짠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섭생을 극도로 조심해도 위험합니다. 근데 일부러 고량 진미를 올린다. 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호흡 곤란이 되고 발작이나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면 태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돼. 앞으로 기름진 음식은 절대로 올려선 안 돼. 왜? 혈호가 있으시다며 최고 상공한테 그걸 하다시피 해서 어렵게 구한 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절대로 올려선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신주부 나으리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 얼른 수건만마 처서로 오라십니다. 무슨 일인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빨리 오라십니다. 진방을 하거라. 예. 어떠냐? 태기가 있으시어 족쇄온맥이 세게 나타납니다. 그뿐이냐? 족쇄온맥이 워낙 강하여 잘 잡히지는 않으나 미약하게 부상맥이 잡히는 듯합니다. 음식은 어찌 올렸습니까? 음식이야 의녀가 잘 드셔야 한다기에 사골을 우려 쭉 드셨고 특히 새우와 굴을 많이 드시라 하여 매일 올렸습니다. 헌데 도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큰 병고라도 생긴 것이오? 아닙니다. 마마와 아기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순진차 들렀습니다. 허니 마마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의도냐? 의도라뇨?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수건만밖에 그런 음식들을 올렸느냐는 말이다. 저는 비록 태기가 있으시어 맥이 복잡하기는 하다마는 그래도 신비조차 잡아낸 맥이다. 네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아. 어찌 된 것이냐? 몰랐느냐? 풍열로 인한 증과 하열을 구분치 못하다니요. 여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눈 감고도 구분할 병인데 뭔가 다른 게 있었겠지. 그렇지? 정말로 몰랐다면 그동안 믿어왔던 너의 실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정말로 맥을 짚어내지 못했느냐? 말씀을 드리거라. 정말로 몰랐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저는 정말로 맥을 짚어내지 못하여. 몰라? 몰랐다. 몰라서 무죄에서 잘못된 약화제로 사람을 상하게 해놓고도 그때도 몰랐다고 할 것이냐? 어찌 의술하는 자의 입에서 모른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풍열로 인한 증세라면 잉태를 하신 것 그 자체가 지극히 위험한 것이야. 그도 모르느냐? 잉태를 하셨어도 풍열로 인한 증세가 있다면 극진한 음식 조절과 처방을 해야 난산을 피할 수가 있다. 이건 부인병을 다루는 은혜들의 상식이다. 이도 몰랐느냐? 더구나 음식을 그리 올렸다면 마마나 태아의 생명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도 몰랐느냐?
정녕 몰라? 내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수련이 더 필요하다는 네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니었어. 나으리, 이런 아이를 내 의원에 둘 수는 없습니다. 직을 파하고 해민소로 보내 수련을 쌓게 하시지요. 나으리. 여리의 잘못이 크긴 하나 실수가 있을 때마다 내 진다면 누가 남을 수 있겠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벌당직을 세워 반성할 시간을 주고 더욱 의술수련에 정진케 하시오. 하오나. 그리하시오. 내년이 결국 정상국 마마님과 한상국 마마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권세와 부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용서치 않습니다. 음식이 그러할진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짓을 꾸민다면 그땐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최상국 마마님께 전하십시오. 전 정상국 마마님이나 한상국 마마님처럼 그리 쉽게 누명을 씌워보낼 순 없을 거라고요. 까지 했단 말입니까? 예. 이렇게 계속 때를 기다리다가 제 주위의 사람들이 또 다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오규모 우상대감의 세력이 비록 약해지긴 하였으나 그리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은밀히 우상대감의 세력을 내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해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먼저 일을 내는 것이 때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찌하려고요? 우선은 그때 당시 전하께서 왜 쓰러지셨는가를 밝혀내야 합니다. 오진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오진임을 밝혀내려면 전하의 옥체를 진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전마마라면 서인혁께서 진맥하실 수 있지만 전하는 의관만이 진맥을 합니다. 은혜는 전하의 수발만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인혁은 대전을 맡고 있지도 않고요. 진맥을 하지 않고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왕실의 병적을 모아둔 내서고 말입니까? 예. 하지만 거긴 왕실의 은밀한 상황을 관리하는 내수사에 파견된 내시부의 내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관 나리들은 들어갑니다. 의관들조차 환우가 기쁘실 때 내시부의 허락을 받아 잠깐 동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큰일은 도와줄 수 없으나 작은 것은 도울 수 있을 게다. 일이 있거든 나를 찾거라. 하오면 정이 하나 있사옵니다. 특별상궁인 이상궁 마마님 말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연히 전하께서도 뵈었다. 정상국 마마님과는 모녀와도 같던 분입니다. 그래 누냐? 전하와 분낙지간을 맺은 이후로 발길이 뜸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혹 힘이 되신다면... 아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오로지 전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허나 만에 하나 혹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힘을 써보마. 고맙습니다, 상선 영감. 송구 하나, 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전하의 병부일지를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은혁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줄은 아오나 내속고는 내시부에서 관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한상국 만마님의 누명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저 상성영감. 거긴 왕실의 은밀한 서고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거라. 뭐라? 분명 그리 말했단 말이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냥 잊고 살자 생각했다면 궁에 다시 들어왔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더 꼬치가 퍼져가는구나. 전하의 심중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이상군 아기씨를 잉태하여 수건까지 되고 이제 장금이 하나 없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없애는 것이 더 큰 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정호 부재주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가 않다. 왜요? 동부승지면은 수하의 무관수하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데 수하의 무관수하들이 점점 더 늘어만가. 이는 우상대왕과 나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좌창선 대감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어찌할 수도 없고 그때 둘 다 뿌리를 뽑았어야 해. 뿌리를! 이제와 너를 탓하진 않겠다. 내가 모질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그때 너를 가두는 한이 있어도 끝을 냈어야 했어. 허나 아직 방법은 있다. 비록 궁녀는 아니나 은녀 또한 관직에 있는 관원과 내밀한 관계임이 드러난다면 은녀와 관원은 둘 다 파직이 된다. 흔한 일이고 그런 일로 파직이 된 자들은 도덕성에 큰 흠집이나 다시는 궁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어찌하겠느냐. 붙잡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민정호 부재조의 마음에 아직도 기댈 것이냔 말이다. 네가 결정을 하고 네가 실행을 하거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네가 이끌어갈 집안이다. 어찌해야 좋을지 잘 생각하거라. 주무르고 움직여줄 때는 괜찮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아파지곤 하는구나. 가채를 늘 쓰시는 데다가 내명부를 다스리시느라 늘 정신이 긴장되어 있으셔서 그런 것이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그러하실 건데 나는 대비마마보다도 더 심한 것 같구나. 저도 그것이 심려가 되옵니다. 어깨가 아프고 뒷목이 한강하신 데다가 또 등줄기까지 모두 한강하신 것이 혹 다른 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럴 수도 있느냐. 예, 마마. 하여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이라? 예, 마마. 대체 담당 의관인 정주부를 제치고 뭐하는 짓거리냐? 중전 마마께 그리 무엄한 청을 올리다니.
아무리 마마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하나 너는 은여다. 내 서고는 우리도 급한 한우가 있으실 때만 들어가는 곳이야. 어찌 너 따위가 들어가겠다는 청을 올린단 말이냐. 의원으로서 병부를 살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 서고 출입은 담당 의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내 의원의 체계를 무너뜨리다니. 송구하옵니다. 중전 마마께 다시금 무례였음을 아뢰고 없던 일로 하거라. 뭘 하느냐 대답 올리지 않고.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송구하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정주분 아리,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중전마마의 명인이 출입을 허락하나 이에서 한시경 이상은 머물 수 없다. 또한 아무것도 밖으로 가져나가 볼 수 없고 행여 무엇이라도 병부의 내용을 적어 나갈 수 없다. 알겠느냐? 예. 들어가거라. 중전마마의 병부는 오른쪽에 있다. 그쪽이 아니다. 중전마마의 병부는 오른쪽이다. 송구합니다. 저 처음이라서. 잠깐. 앞으로 서거라. 팔을 벌리거라. 팔을 들어 올리래도. 어허, 뭐 하는 게야? 됐다. 가보거라. 오늘은 일찍 왔구나. 왜 그러느냐? 뭐냐 이게? 전하의 병부 일지입니다. 뭐라고? 아니 어찌 이거? 뭐하고 있어? 어서 피사 준비하지 않고. 내일 당장 가져다 놓아야 될 거 아니냐. 예, 내일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강동이가 부어도 아주 단단히 부었구나. 승지 영감, 짬을 좀 내주십시오. 앉으시지요. 무슨? 앉으시지요.
드시지요. 한 번은 꼭 전화가 아닌 분께 올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요망스러운 것이라 안 된다 안 된다 할수록 난 궁녀다 궁녀다 할수록 더욱 불덩이가 되더이다. 궁녀에게 안 되는 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궁녀가 있었다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런 불쌍한 궁녀가 있었다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 들 것 없는 궁녀 하나가 있었다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 들 것 없는 궁녀 하나가 부채조 영감께 마음을 두려 했었다 어이없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 오랜 범인을 끝내려 합니다. 마음 한번 주시지 않으니 미움이 커서 끝내려 합니다. 허나 오랜 범인 어딜 다녀온 게냐? 이제 마마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니, 제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니려다가 소통이 벌어져 버리면 자네가 힘들 건가? 미질들네, 미질. 예. 잠깐. 자, 자네 지금 바쁜가? 아닙니다. 이것만 부리고 나면 끝납니다. 나 좀 보세요. 예. 자, 어서 들게. 어? 아니 대체 이게 웬 떡입니까? 아니 근데 설마 또 이걸 먹게 해놓고서 나중엔 네 수는 안 받겠네. 또 이런 말. 아니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앞뒤가 틀린 사람으로 보이나? 그동안 좋은 술 꼬박꼬박 잘 대줘서 내가 내는 상일세 들어. 어? 아유 이거 고맙습니다. 자 들어. 아예예예예예. 어. 자 쭉 들켜 쭉 들켜. 아, 예. 어? 아저씨 실은 말이야 내가 좀 중매를 설까 해서 자네를 좀 보자고 했어. 중매라니십시오? 누구를요? 안 누구긴 장금이지. 아니 장금이를요? 그럼 저 누구냐면은. 그 내 밑에 있는 별감인데 장금이가 관비이긴 하지만 내의원 은혜로서 중절마마를 맡았으니 곧 중인이 될 게 아닌가. 그건 그렇습죠. 그러니 반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장금이 나이가 있으니까. 장금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다니 왜? 아주 장금이는 민정호. 저기, 누구?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장금이는요 애가 부실해서 안 됩니다요. 아니 장금이가 부실하다니. 아니 장금이가 뭐가 부실해? 장금이가 어디가 부실해? 그렇게 걔가 실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또 따지게 되는 거야?
아니, 당금에 어디가? 나 안 나. 분명 옆방에 채판술 대방과 박부겸 나아리가 있었대니까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유 그럼 내가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두 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아이고 나 그것도 모르고 맞게 그 사람 말만 홀라당 믿고 사는 그 맛. 아이고 그래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할 말 못할 말 짧게 할 말 길게 할 말 그러고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요 죄송해서 이게 어떡합니까요 영감. 심려 마십시오. 별일 없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부재조께서도 별일 없을 거다 하시지만 은근히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너 이런 일일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줄은 알지? 너는 물론이고 부재조 영감의 전정에 큰 누가 되는 거다. 그러니 이참에 아예 마음을 접어라. 네가 궁녀였을 때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 했지만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내의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둘 다 사단나는 건 정한 이치인데다가 혹 정식으로 백년 가약을 맺는다 그래도 넌 첩실이야 첩실. 아 반상의 법도가 있질 않냐 반상의 법도. 그러니 이참에 아예 마음을 접어라 장금아. 그게 좋은 거다. 그냥 착한 산에 얻어서 네 분수에 맞게 살아. 그게 좋은 거야 장금아. 알았냐 장금아? 응? 눈은 왜 이리도 많이 오냐? 전하, 아 해보십시오. 아... 어떠하시오? 구창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때문에 밥 먹기가 좀 힘들구나. 입맛도 없어지고 목이 자꾸 마르고. 상한증이 옵니다. 상한증이 오면은 몸이 쑤시 아프고 열도 있는 법입니다. 술악관에 일러 상한증에 좋은 음식을 올리게 하고 당제도 곧 올리겠사옵니다. 그래. 괜찮다가도 가끔씩 상한증이 돋는구나.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 심히 마시옵소서. 우선 올리던 탕자를 멈추게 하면 다시 진맥해야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해놨던가? 아무리 창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다고 하나 상한증이 자주 거듭되는 것이. 나도 그래. 창증으로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하셨어. 구창도 그렇고. 이번에도 구강의 환웅이? 조용히 따르거라.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로 절 이곳에 데리고 오시는 겁니까?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모릅니다. 정말 모르느냐? 정말 모릅니다. 이런
발칙한 거. 여기는 내시부 관할의 감찰부다. 여기는 전하의 신상에 관해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곳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은 모두 전하와 왕실의 사사로운 것들로 어느 것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밖으로 유출하는 자는 쉬도 새도 모르게 이곳에서 죽을 수 있다. 전하의 병부일지를 무슨 연으로 유출하였느냐? 말을 하거라. 전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른다. 예, 중전마마의 허락으로 받아서 내 서고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전하의 병부일지를 빼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냐? 내 의정이 다녀간 연후에 병부일지 한 권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였지만 내 의정은 아니었다. 그 뒤에 다녀간 사람 너다. 허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근래 내 소고에 다녀온 자는 너와 내 의정뿐이다. 그래도 발뺌을 할 셈이냐? 대체 무슨 연으로 그리했느냐? 어서 대거라. 어서 말을 하래도. 입을 열 때까지 잠들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을 것이다. 전하의 환은 어떠하십니까? 상한증으로 보이는데 실은 그때 당시의 증세와 같아 고민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요. 저 좀 보시죠.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시부에서 은여 잔금을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실이 좀 걸릴 듯하니 내의정께서 장금이를 잠시 차견을 보냈다 둘러대 주십시오. 조사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시부의 일입니다. 아, 예. 우리도 이런 일은 오래 끌지 않는다. 더구나 병부일지는 모두 돌아와 있는 상태고. 언제 입궐하시는가? 오늘 입궐하십니다. 입궐하시는 대로 이리로 오실 겁니다. 연통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처결하세. 절대 발설이 없도록 입조심하고. 예. 조용히 궁 밖으로 빼내어 일을 마무리하세. 예. 아니 너. 내 분명 이 일은 안 된다 일렀거늘 어찌 말을 듣지 않았느냐? 저 상선 영감, 제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어찌 무모하게 제 목숨을 걸어?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한상국 마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는 분명 전하의 환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하의 안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선 영감, 제발 저희 죄를 이번 한 번만 덮어주십시오. 예,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덮어주십시오. 제발요. 무슨 일입니까? 혹 그 일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금이 말입니다. 이번 전하의 환우 때문에 내서고에 가서 지난번 상한증 병부일지만 보고 나와서는 몰랐습니다만 나와서 가는 길에 감찰 내시들에게 붙들려가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병부일지가 없어져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장금이가 서책 같은 것을 버선 속에 감추며 당황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장금입니다. 장금이가 전하의 병부일지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때 일을 밝히기 위해 장금이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이다. 보통은 내 시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일을 오래 끌지도 않는다. 그리면 된다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조용히 죽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가 언제 어떤 연유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으나 혹 풀려난다면 대처를 해야지. 허니, 수바의 상군과 대전 별감은 그곳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라.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약 풀려나면 곧장 연통을 하고. 알겠습니다. 너의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들었다. 맞느냐? 예, 저의 짧은 소견으로 그만. 상선 영감의 말을 믿고 이번 한 번은 용서를 하겠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장선영감, 전하를 배신할 생각입니까? 궁에서 소문이 안 날 거라 믿으셨습니까? 무슨 소린가 묻질 않는가? 정녕 모른다 잡아떼실 작정이십니까? 잡아떼다니 무슨 말을 그리하는가? 장금이가 전하의 병부일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전하의 병부일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중전마마의 허락을 얻었다 하나 장금이가 내서구를 들락거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돌려보낸 것일세. 근데 누가 그런 막말을 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내시부 감찰의 일이야. 우리는 전하의 영만 따를 뿐일세. 감히 내명부 상궁이 어찌 이런 일에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당장 물러가게. 네가 한 일의 위중함을 알겠느냐? 송구합니다. 내서구에 들어가셨단 말씀입니까? 더구나 전하의 병부일지까지 유출하시고요. 저도 어지간한 간덩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금의 한 짓을 보면 아주 심장이 덜렁덜렁합니다. 상선영감께서 막아주셨으니 망정이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하오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오진의 가능성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너와 내가 모두 살펴보았어도 상한증이 분명하지 않았느냐. 어느 의원이 진맥을 했어도 그리 진단했을 게야. 정상궁을 감싸고 돌더니 상선영감이 결국 내 앞길을 막는구나. 허나 저희도 추측일 뿐 달리 해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장금이가 나오다니요. 상선영감이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내 직감이 맞을 겁니다. 궁에 다시 들어온 것도 그리고 내 의원 의관들의 야단을 맞아가며 중전마마의 허락을 얻어내어 내 서고에 들어간 것도 분명 전하의 병부일지 때문일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그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정도 마찬가지겠지요. 만약 혹시 전하의 진맥이 오진임이 밝혀진다면. 오진이라뇨? 당시 어이께서 진맥한 것이긴 하나 절대 오진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금이를 그냥 두고 보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상책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허나 내시부 감찰의 위기와 입단속은
그 무엇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은 게지. 알겠습니다. 내 의정께선 전하의 환우가 급할 터이니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요. 예. 전하께서 상안을 자주 하르신다 하였더니 백부님께서 명나라에서 비룡과 후드는 물론 흰 참나무 버섯, 그물주름 버섯을 보내오셨습니다. 전하께 탕으로 올려도 될지요? 그러시게. 예. 나으리. 자네 막개가 아닌가? 예, 나으리. 무슨 일인가? 우상대감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우상대감께서? 예. 무슨 일로 보자 하셨습니까? 은여 장금이 전하의 병불질 빼내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네. 송과호나 조정이 관여할 일이 아니옵니다. 난 내의원 도제조일세. 도제조가 무엇인가? 전하의 환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이야. 그러한 내가 그런 일을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내가 안다 해도 내의원 차원에서 조용히 장금을 처결할 것이니 내게만 말을 해주게. 알려드릴 수도 없으려니와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전에 정말 이렇게 나올 겐가? 지금 이런 하문을 상선영감께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저희의 법도를 모르시지도 않는 분께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일로 대감마님을 뵌 것을 누가 알까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 하지 않았는가? 향금이 말로는 상책마을이가 나오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최대방 어른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상대감이 그냥 소리를 빼질렀답니다. 뭐 뭔지 몰라도 그럼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허나 아직은 모르니 계속 주시를 해주십시오. 예, 근데 제가 풀어놓은 애들하고 오늘 국밥이라도 같이 좀 먹어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렇다. 지난번 일의 충격 때문에 너무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혹 다른 병이 아닌가 하여 어휘연관과께 알아보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헌데도 며칠이 지나자 그냥 나으셨다면서요. 그랬어. 하면 상한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괜히 질의 걱정이 앞서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중전 마마의 말씀대로 너무 자주 상한을 앓으신다. 요즘 들어 한 번 환우가 오면 길게 앓으시고, 또한 당약으로 낫는다기보다는 그냥 병증이 사그러드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돼. 하면 어쩌시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하면 수락관에는 무엇을 할까요? 음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마마님, 금기식 단자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장금이 어찌 됩니까? 제조상군 마마님께서 직접 나주셨으니 잘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나으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상한을 앓으면 모두 악창 또는 구창이 생기는 것인지요? 그렇진 않다.
허면 어떨 때 생기는 것인지요? 신비가 말해보거라. 입안이 해지는 것은 장기에 열이 물리거나 심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이때는 열을 꺼주는 약을 씁니다. 허나 중초에 기가 부족하여 악창이 나는 경우에는 음을 보하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래. 그러니 상한 때 모두 악창이 나는 것은 아니나 상한으로 인해 장기에 열이 심하게 몰렸거나 중초에 기가 부족해지면은 구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 전하의 환우 때문에 그러하냐? 예, 스승님. 전 궁금하거든. 의서에 있는 상한 남편을 읽어보거라. 저 보기는 했지만 더 자세한 것들은 없습니까?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쓴 상한론이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대부분 의서에 나와 있는 상한증은 그 책에서 인용된 것이다. 예. 실은 나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장금아, 너 왜 그러는 건데? 뭘 궁금해하는 건데? 궁녀였던 것도 그렇고 전하의 환우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건데? 널 돕고 싶어. 뭐?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 더구나 여리이녀까지 제주상궁 마마님께 가세라고? 왜?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면 지금 전하의 병세가 그때와 비슷하여 알아보려는 거구나. 그러니 나 좀 도와줘. 제가 하겠습니다. 여리인녀님은 들어가서 쉬십시오. 괜찮다는데도 그러는구나. 넌 들어가. 에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다는데도 그러는구나. 들어가라면 들어가. 예.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장금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장금이 왔느냐? 예, 나으리. 왜? 저 약재 받아가려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여들이 받아간 약재 목록을 좀 보려고요. 그건 왜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저 장금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지. 어여, 보거라. 예. 전화기 올린 건 매번 똑같은데? 이건 소시오탕, 대승기탕, 조이승기탕, 이중사역탕. 이건 모두 궁녀들에게 지어준 것이고. 궁녀들? 확인해보자. 왜? 또 여리가 잘못 지어줬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 나비 같구나. 나는 너의 꽃이거늘. 장금아. 너무 벌레 같은 놈.
이것이 무엇이냐? 최판수 상단에서 은밀히 빼내 그려온 것입니다. 지도 아니냐? 예, 혹 단서가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찍혀있는 점들은 무엇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인가? 예. 그래, 지도는 빼앗았는가? 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산세를 자세히 담았을 뿐더러 알 수 없는 표시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외인인가? 예. 외인들이 전국 각지를 침투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다닌 것이 수상합니다. 필시 왜구들일 것이니 자기들이 사고팔 물건을 찾으러 나선 것이겠지. 여기 이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무엇이냐? 왜 그러십니까? 예전에 외인 밀정에서 뺏었던 지도가 생각나서 그런다. 그럼 그것과 같은 지도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만 지도에 찍혀있는 점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다. 보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겠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급히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부재조 나리께서는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나도 급히 알아볼 것이 있어서요. 예. 예? 허면 여리인님께 시료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아픈 적이 없는데 무슨 시료를 받느냐? 예. 그래, 시료를 받았다. 예. 허면 탕약을 드셨습니까? 아니다. 시침만 받으면 된다 하여 시침만 받았다. 허면, 그 일이 사실이란 말이오? 예. 됐네. 이런 거 필요 없네. 받아주십시오. 됐다니까. 비록 제가 발설은 하였으나 이런 일은 조정 공론화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결을 한다 해도 내수사 내시부 감찰해서 해야 합니다. 그건 지켜주십시오. 알았네. 어찌했는가? 내수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곳입니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개인 욕심 하나 안 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분명 내시부 감찰 상책이 우상대감께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입시오. 제가 천금이라도 줄 테니까 꼭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것이 그냥 새벽같이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저한테 속닥거리는 바람에 마누라한테 전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천금을 아니더라도 한 도금은 주고 가셔야지. 정말 너무 돈을 안 쓰시네. 벌어놓기도 힘들 것 같구만. 더 이상 거론치 말라 일렀을 텐데. 아니 자네 이미 상책 나리께 모두 들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송구합니다 상선 영감. 허나 이번 일은 영감께서 그냥 처결하실 일은 아니라 사료되오. 상선 영감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나리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지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내수사의 법도대로 처결을 하시지요. 저와 우상대감이 압니다. 조정 공론화 시킬까요? 그건 안 되네. 허면 알아서 처결하시겠습니까? 중전마마께 아뢰겠네. 중전마마라니. 어찌 이런 일을 중전마마께. 원래는 전하께 아뢰야 할 일이나 지금 전하께서는 환우 중이시니 중전마마께 아뢰야 하지 않겠는가? 허나 왕실의 일세. 무슨 일인가? 실은 마마 내수사에서 관장하는 일에
작은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사고라니? 마마께서 마마의 병을 맡고 있는 장금에게 내석으로 출입하게 하셨지요. 그랬지. 내 믿고 그리했어. 헌데 장금이가 전하의 병불지를 빼내보았습니다. 뭐라? 전하의 병불지를? 내 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기에 예외를 두어 그리하라 허락했거늘 어찌하여 전하의 병불지를 꺼내봤단 말인가? 실은 전하의 환호를 살 필요한 듯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냐? 하오나? 더구나 내 신임을 빙자하여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내 수사에 법도대로 처결하거라. 분부 거행하겠나이다. 중절마마께서 이 일을 아셨다. 그리고 내 수사의 법도에 따라 처결하라 엄명을 내리셨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상성영감. 지금은 날이 너무 밝으니 밤이 되면 중전마마의 명에 따라 처결을 하게. 예, 알겠습니다. 상선영감! 상선영감! 전하, 그것은 명에서 몸을 보았는 데는 최고로 치는 비룡과 버섯이옵니다. 그러냐? 예. 조선에 송이가 있다면 명나라에는 후두가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 천상용육, 지상여륙, 즉 하늘에선 용의 고기가 제일이고 땅에선 검은 말고기가 제일이라는 명예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용이 비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어찌 구하였느냐? 전하, 소인의 오래비가 명과 교육을 하나이다 하여 일부러 구한 것입니다. 그래. 어찌 된 것입니까? 상선영감과 함께 중전마마께 아뢰었는데 중전마마께서도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게지. 더구나 마마의 허락까지 얻어 들어간 터라 배신감을 느끼신 듯하다. 예. 감찰 내 시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내가 확인을 하였으니 오늘 밤 궁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 예. 어?
자료를 풀어라. 예. 분명히 보았답니까? 그래. 대전 별감과 윤상궁이 분명 확인을 하였다는구나. 그럼 정말 끝이 난 것입니까? 그래. 끝이 났다. 결국 끝이 났어. 독하게 궁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살려줬을 때 고마워해야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결국 절이 되고 우리 또한 잃은 것이 얼마더냐. 중전마마의 신임을 잃고 우상대감의 입지가 흔들리고 참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마마님! 왜 그러는가? 얼른 나와보십시오. 내일 시부에서. 무슨 일들이십니까? 수락관 최고상궁은 우리를 따르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간밤에 전하께서 누우셨다 일어났다 하시며 안정치 못하시다가 쓰러지셨소. 예? 하여 수락관 최고상궁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얼른 따르시오. 조사라니 그게... 망하님,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 벼락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웬 호들갑이냐? 그냥 조사인 게지. 짐작하십시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당약의 문제입니까? 그것조차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냐? 바른 처방을 찾기 위해 당약을 계속 바꾸기는 했다만 그러기에 모든 당약이 아주 약한 당약들이었어. 지난번엔 강한 보약인 부자 이중탕을 써서 혹 너무 독하여 그럴 수 있다 쳐도 이번엔 그럴 수가 없다. 단언컨대 그 정도를 먹고 쓰러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점점 더 할 수가 없구나. 점점 더. 우선은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밀어붙이시기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제조상공 집안이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선 심기를 굳건히 하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대체 전하의 음식으로 무엇을 올린 것이냐? 무엇을 올리다니요? 최고상궁에게 묻고 있지 않은가? 전하께서 병증이 자주 돋으시기에 사가에 부탁하여 명에서 들어온 비룡과 후두, 흰 참나무 버섯 등 귀한 식재료로 만든 탕을 올렸습니다. 내 입안에서 검사를 했는가? 아, 귀한 식재료인데다가 의서를 뒤져보니 별 문제는 없는 듯하여 올리라고는 하였습니다. 보면 음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헌데 왜 음식의 문제를 제기하는가? 우선은 전하께 올린 당약은 꾸준히 드셔오시던 것입니다. 1회를 넘게 드셔오시던 당약으로 급작스런 고열이 생기실 리는 없습니다. 또한 제 불찰일 수도 있으나 수락관에서 올린 식자료는 조선의 식자료가 아닌 명나라의 식자료입니다. 조선 사람에게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뭐요? 제조상궁. 자꾸 왜 이러는가? 지금 사사로운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의 안위가 중요할 때야. 우선은 들어봐야지. 더구나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공교롭게도 사홍원에서 늘 받아 올리던 식재료가 아니라 수락관 최고 상궁이 사사로이 들여온 식재료입니다. 검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이유라면 음식도 탕약도 아닌 그냥 전하의 환우 때문이 아니겠소? 환우 때문이라니요? 상한증이라 진단을 하였는데 상한증이 아닌 다른 병을 몰라 그런 것 아니냐고요? 허면 내의정께서 오진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요. 내의정께서는 이번 전하의 환우가 염려되시어 내의원 전처 의관들에게 병증을 얘기하시고 모두와 논의를 하셨습니다. 허면 모두가 오진을 했나 보죠? 지금은 전하의 환우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현이 모든 의관들은 우선 논의하여 전하의 환우부터 살피도록 하고 수락관은 선례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선례라니요? 우선 최고상공을 내시부에 감금해놓고 내시부와 내금이 내연과 함께 음식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금이라고요? 그러게. 태가. 마마님,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최고상궁 마마님이 저대로 갇히시는 겁니까? 물에 빠진 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내 의정 이놈이. 내 의정 나으리가 왜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리로 몰아가겠다. 어림없는 소리. 우리를 한상궁 따위하고 같은 줄 알고. 뭐야? 내 의정이 그리 나왔단 말이지? 예. 허니, 장 안에서 가장 용한 의생을 물색하여 주십시오. 중전만말 설득해서 반드시 침묵하게 하겠습니다. 내 의정이 오진임을 밝힐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분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만약 그랬다가 지난번 일까지 모두 밝혀지면 어찌하느냐. 지난번 일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진이었음이 밝혀진다면 우상대감도 그걸 바라진 않을 것이고 내 의정 또한 가만히 있겠느냐. 모두가 얽혀있는 문제다. 신중해야 해. 이 문제만큼은 내 의정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어쨌든 내 의정도 우선은 살리고 금영이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리 조치해야 한다. 내 의정도 급한 마음에 그리했을 것이니 다시 손을 잡아야 해. 아무튼 지금은 전하의 용태가 더 중요하니 나는 다른 짬을 낼 수가 없어. 허니 수락관의 조사는 조봉사와 채직장, 어은여, 내은여가 맡도록 하게. 어찌 되었습니까? 수락관 쪽으로 책임을 돌려놓긴 했으나 제조상궁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선은 전하의 열을 떨어뜨려놓고 제조상궁과의 관계는 다시 모색을 해봐야 한다. 예. 뒤숭숭해.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니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어머머, 며칠 전에도 그랬대요? 그래, 그때도 전하께서 음식을 먹고 쓰러지셨대. 오늘 장금이 못 봤어? 그러고 보니 장금이가 안 보이네? 예, 어제부터 보이질 않았는데요? 예, 거리 오기는 왔나? 아무튼 간에 아나무인이야. 오랄 때 오기를 하나. 이것들이 정말 상황이 위급하고 뒤숭숭할수록 알아서들 착착해야지. 신비야. 예? 넌 얼른 장금이 찾아서 데리고 와. 내가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 예. 그리고 너희들 누가 여기서 수다 떨고 있으랬어? 이럴 짬 있으면 가서 의사 한자라도 더 봐. 어? 같이 떠드시고서 이것들이. 수인현님, 수인현님. 아니, 의녀님 아니십니까? 예, 수인현님 안 계십니까? 예, 당분간 뭘 알아내야 한다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사의 병자도 없는 것입니까? 예, 수인현님께서 그들도 어디론가 보내셨습니다. 하면 장금이는요? 장금이도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장금 의녀님은 그저께 궁으로 들어가신 뒤로 오시지 않았는데요. 궁으로요? 분명 궁으로 갔습니까? 예.
정말이야? 정말 최고 상궁이 잡혔어? 아, 그렇다니까. 내가 이 두 귀로 떡떡이 들었네. 아, 네 여보.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어깨가 다 들썩들썩해. 몰라. 나도 내 어깨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 아니,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병고야? 어? 여보, 아이고. 병고가 아니고 어깨춤인 것 같네. 어깨춤. 이게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면서 그냥 저절로 어깨춤이 덩실덩실 차지네, 여보. 동. 여보, 나 왜 이래?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이렇게 못하게 해줘. 나 이해본 적 없어. 병사 났어, 여보. 아. 이보야. 장금아. 누구시오? 접니다, 신비요. 아니, 아시만 시각이 어떻게? 장금이 없습니까? 아, 장금이에요. 여긴 없는데. 내 이혼에도 없던가? 예. 아이고. 꺼라. 너는 나의 신임을 이용하여 전하의 병부일지를 몰래 빼내보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 나는 너를 내 수사의 법도에 따라 처결하라 명하였다. 너는 이미 궐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다. 죽은 목숨이야. 허나 내가 너의 죽음을 잠시 유보한 연유는 내가 전하의 환우를 오진이라 굳게 믿고 있다기에다. 그래서 전하의 병부일지도 꺼내보았다기에. 진정 그러하냐? 예. 밝혀낼 수 있느냐? 아니, 내 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 밝혀내거라. 내가 밝혀낸다면 너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렇지 못하다면 너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전하의 환호를 밝혀내야만 너는 궁을 다시 밟을 수 있다. 알겠느니? 된 일입니까? 중전 마마의 용단이시다. 지난번 대비 전의 일로 제주 상궁의 의도를 아신 데다 최상궁과 한상궁의 관계도 눈치채신 듯하고, 무엇보다 한상궁이 죄를 받을 때의 일에 의욕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일이 터지자 진상을 알아보겠다 결심을 하신 거겠지. 헌데 이 길은... 그래, 맞다. 가면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나으리! 세은이 언님! 나으리! 이게 어떻게... 네 역병 수발까지 들었으면 됐지. 또
또 날 얘까지 끌어들여? 일을 낼 줄은 알았다만 하여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 부재주께서 생각해내신 일이다. 제주상공이 찾아오기 전에 부재주께서 먼저 찾아와 너의 위험을 알리시고는 중전마마께 그런 말씀을 하려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전마마께서 오규모 우상대감을 좋게 보고 계시지 않기에 생각해낸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그날 밤 고열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전하께서 쓰러지시다니요? 아직 몰랐구나. 전하께서 또 쓰러지셨다. 내의원에서는 또 음식의 문제로 몰아 수락관 최고 상궁을 조사 중이랍니다. 예? 지금 일이 놀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지연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데다 필요한 약재도 구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궁과 붙어 서로 연통하기 쉽겠기에 이곳에 병사를 꾸렸다. 준비는 모두 된 것입니까? 예, 상선영감. 네가 잠시 위기를 벗어난 건 사실이나 중전마마의 명대로 네가 알아내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 내 수사의 법도대로 처결해야 한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것도 빨리. 자세도 살폈는가? 예. 같은 의관이라 하여 내정을 감쌀 생각은 말게. 소인들이 어찌 전하의 병증에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어떤가? 저는 내정 나으리의 진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네는? 저도 그렇습니다. 허면 처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방이 잘못되다니? 오진을 했다면 잘못된 처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상한증임이 분명한데 어찌 처방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음식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진맥하여 문제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허나 수락관은? 수락관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00명, 1000명에게 먹여서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보이겠습니다. 내 오라부에게 얘기해서 명예 후두와 비룡을 모두 사오는 한이 있어도 밝혀 보이겠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걷어가거라. 풀들을 설명해 보시오. 아니 이건 박새가 아니오. 그리고 이건 미치광이 풀. 저것은 모두 독초 아니오. 그 밖에도 초, 애기똥풀, 천남성, 안진부채, 동이나물 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독초가 수락관에 어찌 있습니까? 수락관 궁녀들의 수련에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독초인지,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하의 음식에 끼어들면 안 되니까요. 허나 이런 독초를 수락관에 둔다는 것은? 수락관에 둔 것이 아니라 훈육장에 광해 있던 것입니다. 그건 맞소. 수락관에선 훈육을 위해 늘 그리 해왔소. 저것은 무엇이오? 저건 채판순 상단에서 나온 것이오. 이거는? 면실료입니다. 면실은 독성이 있어 음식에 쓸 수 없는 것이오. 압니다. 허나 쪄서 기름으로 만들어지면 독성이 없어집니다. 독성을 완전히 법제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 저희 집안에서는 면실류가 다른 기름에 비해 냄새가 없어 그걸 씁니다만 궁에 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뚜껑 덮인 것은 무엇이오? 그것은 저만이 쓴 양념통입니다. 최고상궁만 쓴다? 예,
그 양념통은 저희 집안에서 대를 이어 손에서 손으로 내려온 것으로 무침이나 탕에 쓰는 양념입니다. 맡아보시죠. 아니, 왜 그러시오? 뭘로 만든 겁니까? 밝힐 수 없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 하지 않았어? 전하의 음식에 넣는 것인데 밝힐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희만 쓰는 비법입니다. 절대 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선대마마님 때부터 쭉 써오던 것입니다. 만약 해로운 것이라면 벌써 탈이 나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말똥버섯이 어찌 몸에 해가 되지 않단 말입니까? 말똥버섯이라니요. 송이버섯입니다. 금강산에서만 캐온 송이버섯이요. 말똥버섯은 무엇이요? 독버섯의 일종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는 버섯입니다. 죽지는 않지만은 마비가 될 수 있어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제가 수락관에 있을 때부터 썼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욱 내기 위해 양귀비를 넣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전하의 음식에 말똥버섯을 넣다니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분명 말똥버섯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대감. 모함입니다. 모함이에요. 내 밝혀낼 것이오. 절대 모함입니다. 저 양념통에 송이버섯이 아닌 말똥버섯이 들어있다니 우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수인현님, 뭔가 이상합니다. 수인현님, 왜 그러느냐? 세 명의 병자에게 시침을 하였는데 병자의 시침 부위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시침 부위가 발적이 되면서 그 부위가 아주 작게 곪고 있습니다. 상한증으로 확인되어 내보낸 병자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상한증으로 확인된 병자를 모두 내보내고 남은 다섯에게 시침을 하였는데 그중 두 명의 병자에게서 이런 증세가 보입니다. 시침 시 그런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 여길 보세요. 전하께서 가시나무에 찔린 작은 상처 부위에 피부가 발적이 되면서 곪은 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 또한 작은 상처 부위에 곪은 증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상처면 금방 아뭅니다. 큰 환우도 아니고 상한증을 앓으셨을 때의 증상도 아니어서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 혹 이것과 연관이 있진 않을까요? 예? 말똥버섯을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고상공을 합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면야 독버섯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넣겠으나 전하께 그런 것을 올릴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리 허술하게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의정 나으리가 하신 일일까요? 글쎄요. 내의정은 그런 큰일을 칠 사람이 아닌데 좀 이상합니다. 허면 최고상공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제조상공이 강력히 반발을 하는 데다 오규모 우상대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아직은 내시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풀려나겠지요. 한상국 마마님처럼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음식 사건을 빙자하여 최판술 상단을 뒤지는 데 더욱 주력을 하였는데 최판술 상단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후추가 아닙니까? 예. 조선에서 그리 많이 나지 않는 황과 후추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후추는 선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외국의 후추입니다. 예? 궁에선 쓰지 않으나 제가 제주에 감영해 있을 때 보았습니다. 예. 제주에는 간혹 외국의 후추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값이 금값보다 비싸 백성들은 쓰지 못했지만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변, 저 또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도움을요? 말씀만 하세요. 내 의원의 신비라는 의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내 의원으로 들어온 의녀입니다. 저 신비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서요. 전하,
이번 일은 저희 말고는 믿을 수 있는 동무입니다. 예, 그 아이의 품성을 보아 알지만 믿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니,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처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은비녀님. 어. 저 혹시 뭔데? 은비녀님은 전하를 곁에서 많이 매셨지요? 대비마마의 진매근녀가 되기 전엔 계속 대전수바르냐였지? 그래서 여쭈는 것인데요. 혹 전하께서 시침을 받으신 후 시침 부위가 붉어지거나 곪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아니요. 그냥 모두들 전하의 병증 때문에 난리들이라. 그런 적이 종종 있으셔. 예? 간혹 시침을 하면 발작을 하는 병자들이 있잖아. 전하께서도 간혹 그러셔. 그런 것도 병부일지에 기록을 합니까?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에이, 그런 정도를 기록하겠어? 아무튼 전하께서는 이런저런 피부병이 많으셔. 창증 말고도요? 그냥 크고 작은 발진이나 발적, 여드름도 있으시고 그러다가는 하루 이틀 두면 없어지고 그래. 예. 대엄마는 틀림없이 마마님은 다시 신분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던 저와 다섯이나 되는 동생들을 모두 거둬주신 마마님이십니다. 마마님을 이리 만든 최상국 마마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너를 거둘 때만 해도 이런 일을 시킬 줄은 몰랐다. 내게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마마님. 그리 말씀 마십시오. 장금이를 바치면 최상궁의 신임을 받을 거란 마마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그렇겠지. 눈에 가시었는데. 내 공으로 최상궁을 내칠 수 있게 됐어. 최상궁의 한상옥을 보낸 것과 똑같이. 오겸호 우상대감께서 드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대감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최판술과 이익을 나누십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두 대감의 이익이 아닙니까? 최판술이란 작자가 하는 일이란 고작 대감의 지시를 따를 뿐인데요. 이기회 최상궁과 최고상궁, 최판술을 모두 몰아내면은 대감은 상단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지금 최판술 상단의 약재상의 전주가 대리인이 되어 대감께 모두 바칠 것입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뭔가? 없습니다. 없다? 예. 다시 제주상궁 위치로 돌려 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승을 마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궁의 비리를 밝히면
저는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고 대감께서는 재산을 취할 것이고 서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대감마님, 이광이 좌상대감 댁으로 모실갑쇼? 집으로 가자. 예, 대감마님. 가마를 돌려라. 예! 멈추시오. 금영아, 마마님.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어. 비키시오.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 중이오. 죄인이라니 무슨 그런 막말을 입에 담는 게요. 어서 가자. 예.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마마님, 제 걱정은 마시고 뒷일을. 알았다. 알았다. 마마님, 이제 최고 상궁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의금부로 갔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건 그렇고 알아는 봤느냐? 예, 전화를 메셨던 은녀들에게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전하께서 간혹 시침시 그런 증상이 있답니다. 더구나 전하께선 수시로 발적과 발진이 있어왔답니다. 수시로? 헌데 피부병 수준이 아닌데다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서 병부에 기록도 안 했대. 저기 혹시 예전부터 수시로 피부병이 있으셨습니까? 피부병은 모르겠고 종종 손가발에 발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혹시 피부에 발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 유난히 발적도 작고 부스럼도 많이 나고 했었습니다. 수녀님. 그래, 전하와 이들의 병증을 정리해보면 입안이 자주 허는 구창에다가 멍울이는 붉은 반점이 자주 생기고 피부에 민감한 증후가 있고 세부가 이상하며 심한 경우에 장이 뚫리고 시력이 감퇴되는. 분명 가시에 찔리셨는데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구창과 반점들. 진척이 있으십니까? 아직 뭐라 단정할 수가 없구나. 더구나 제조 상궁이 날 의심하고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제가 그랬습니다. 뭐? 저는 전 제조 상궁이셨던 박상궁 마마님의 사람입니다. 네가? 허나 심려치 마십시오. 이미 오교모 우상대감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니, 나으리께서는 아무 심려 마시고 전하의 병세를 찾는 데 종력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일이 어찌 되는 겁니까? 내가 선두 쓰기 전에 저쪽에서 중전 만말을 미리 움직여서 일이 된 것 아닌가? 그 자네는 어쩌다가 중전 만말 신임을 잃어서는. 금영이는 어쩝니까? 오래 끌수록 안 좋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게. 불안합니다. 곧 풀려날 테니 염려 말게. 예, 믿을 곳은 대감뿐입니다. 자네는 이곳과 이곳을. 예. 그리고 자네는 이곳과 이곳을.
예. 급박한 사안이니 시일을 최대한 당겨 조사를 해오게. 예. 예. 아이고 가십니까요? 예. 왜 그래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제조 상궁이 왜 호랑이라도 쫓아왔어? 아니 그럼 왜 귀신이라도 쫓아왔어? 아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럼 마누라가 도망이라도 간대? 그게 뭐 이렇게까지 뛸 일인가? 아 근데 왜 술독은 다 깨갖고 아까운 술을 다 버렸냐고? 우상대감이 제조 상궁하고 둘이서 만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의 제조 상궁이 아니라 예전에 예? 예전 제조 상궁? 아니 아니 그럼 그 최상궁 마마님한테 쫓겨난 그 제조 상궁? 아 그렇다니까. 영감, 이번 우상대감의 뒤를 밟아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냈는데 그러려면 제주에서 장금이는 이제 오게 되는 거 쉽죠? 우리 장금이 언제 옵니까요? 저 죄송합니다만 그걸로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예? 결정적인 것을 알아내야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오규모 우상대감을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최판수상단의 수를 대고 있으니 그쪽을 좀 맡아주십시오. 예. 그러려면 장금이는 이제 오게 되는 거 쉽죠? 그럼요. 자, 나으리, 너 왜 이번엔 같이 제주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정훈아! 어서 말을 하거라! 그런 음식을 올리라고 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억울합니다. 전하께 좋은 음식을 올리고자 사사로이 사가의 물건을 보낸 죄밖에 없소이다.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어서 바른대로 되거라! 어서 바른대로 되지 못하겠느냐? 여봐라! 예! 저들이 이실 짓고 할 때까지 매로 다스리거라! 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수건마마. 제가 그동안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마마, 저는 그냥 제조상궁 마마님이 시켜서. 못된 것. 제발 저를 측은히 여기시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조상궁 마마님이 시키신 일들이 저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그런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 정! 네가 지금 정이라고 했느냐? 정이 있어 한상궁 마마님과 장금이를 관비로 내치게 했느냐? 그것은... 정이 있어 어렵게 들어온 장금이를 또 그리 만들고! 아닙니다, 마마. 이번에 정말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금이가 전하의 병부일지를 훔쳐내서 내수사에서... 뭐? 내수사? 내수사에서 어쨌단 말이냐? 어면 제주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냐? 그게... 저는 그냥 내시들에 의해서 시금원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만 보았습니다.
시구문, 시구문이라고? 엄마, 엄마, 뭘 안기냐? 대체 뭘 안기냐? 아무것도 아니, 마마의 병증이 아까 시켜도 모자라서 그것이 아닌데. 죽음을 면치 못할 게야. 제조상공 마마님마저 그리 된 마당이니 넌 죽음을 면치 못할 게야. 어떻게 그런 일이? 오겸호 우상대감과 전 제조상궁이 손을 잡았습니다. 예? 최상궁 내가 궁지로 몰리자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황오리 때처럼 오지님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또한 밝힌다 해도 오겸호 우상대감도 위험하고 최상궁도 이중으로 걸려있으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우상대감 입장에선 좋겠지요. 허면 제조상궁 마마님은? 최상궁이 전 제조상궁의 목을 친 원한으로 그리했겠지요. 실은 병명은 알아내지 못했으나 약화제 알아낸 듯합니다. 예? 그리했습니까? 만약 밝혀진다면? 제조상궁과 최고상궁이 풀려나겠지요. 그냥 묻어두시면 저들은 끝낼 수 있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장금이 너지. 한상궁 마마님과 제가 있던 자리에 두 분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그때와 똑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네가 모함을 한 게야. 네가 말똥버섯을 넣었지. 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런 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지졸한 수는 쓰지 않습니다. 지졸한 수? 네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게냐? 하지만 우린 한상궁하고 달라. 어느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아.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그동안의 죄를 씻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요. 저런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한상궁 마마님께 사죄하십시오.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용서를 빚으란 말입니다. 저런 발칙한 것을 보았나? 변명이라도 하시란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난 그러지 않아. 이대로 가야 한다면 가지.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해. 너에게 변명하지 않아. 너에게 용서를 빌진 않아. 넌 절대로 우리를 모를 수 없어. 절대로! 그래. 난 너에게 용서를 빌진 않아. 만약 내가 용서를 빌 사람을 있다면 그건 한 사람뿐이야. 아련한 사랑
만나봐야 맘만 상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쩔 것이냐. 네가 알아낸 것을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저들을 보낼 수가 있다. 안 됩니다. 안 되다니. 허면 분노를 포기한다는 것이냐. 아니요. 분노를 풀기 위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저대로 가면 한상국 마마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덮여집니다. 저들 위해 오겸호도 그냥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그냥 풀려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알 수도 없고. 최상궁의 비리입니다. 그래? 그럼 저들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것만은 의금부를 구해주면 됩니다. 우선 판의금부사를 만나 미리 언지를 놓으세요. 그럼 제가 추국이 열리는 날 아침 인편으로 이것을 보내겠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알았네.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 이곳에 있으니 어찌 돌아가는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말거라. 오겸호 우상대감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꾸미고 계실 게다. 이번에 우리를 도우면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일은 어찌 되어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니? 제가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통 자리에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 일로 바삐 돌아다니신 게지. 하면 내 서찰을 하나 써줄 터이니 하인에게라도 전하게 급하다 이르고. 예. 대체 누구냐? 누구의 사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게야? 사주라뇨? 우린 누구의 사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식에 그런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넣지 않은 것이 어찌하여 나와? 모함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모함을 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모함을 했다는 것이냐? 누가? 분명 정현수 나리께서 오진을 하시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무슨 소리냐? 이미 내 의원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어. 오진이 아님이 밝혀졌단 말이다. 안 되겠다. 여봐라! 예! 당장 다시 주리를 켜거라! 예! 멈추시오! 중전 마마의 명이오. 저들을 풀어주시오. 그게 무슨 소린가?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진입니다. 오진?